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의 일부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조사하면서 일부 혐의자와 의심 종목 등에 대해 검찰의 관련 사실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습니다. 금감원이 주식 리딩방에 대해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든 건 모든 조사력을 집중하고 검찰과 공유해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의 불법 행위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선행 매매 등을 통해 많은 종목을 건드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일부 혐의자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혐의자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